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특징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강세를 보이는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0.96% 상승, 코스닥 1.42%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 9,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다가 6,000계약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상당히 강하게 매수 선물을 해주는 상황이었고, 기관이 오늘 7,70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수급이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고요. 뭐처럼? 그렇습니다. 코스닥처럼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고, 외국인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7,700억 규모로 매수를 해줬으니 그 부분 오늘 상당히 양호한 시장 흐름으로 가게 된 하나의 계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풋옵션을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매수를 해놓은 바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 선물도 장중에 크게 뭐 상승하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내일 있는 만기일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좀 오늘 여타 아시아권 시장보다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측해 봅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오늘은요 2차전지 소재단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천보,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13%, 11%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LNF는 MSCI 11월에 편입 가능성도 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요, 13%대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요. 자, 신고가 인근으로 다들 LNF, 대주전자재료, 천보 이런 2차전지 소재단의 종목들이 초강세 보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최근에 전력난으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또 이슈 다시 주목되면서 두산중공업이 15% 인근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자, 이제 큰 폭등의 가깝게 강세 보였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다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눌려준다면 매수에도 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 가까이 15%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조금 조정 받으면 이제 눌림목 구간 기다려서 매수에도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한전기술도 12% 강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는요, 자, 자동차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대차 3%대 강세 보이면서 이제 60일 권까지도 반등해내는 모습.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요, 만도와 현대유아 같은 종목 강세 보입니다. 만도도 7% 인근으로 강세 보이니 이제 추세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조금 조정 받으면 이제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요, 만도와 현대위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위아도 강한 반등 이후에 이제 눌림목 구간 기다린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침에도 소개해드렸던 추천주, 오늘의 추천주 코롱인더도 아침에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2.5% 정도 상승. 자, 60일 인근의 지지권에서 매수. 자, 단기 목표치는요
10만 원권 정도 20일 인근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패턴은요, 효성첨단 소재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일 인근에서 강한 반등. 자, 전일은 좀 밀렸으나 다시 20일 돌파 시도 넣는 효성첨단 소재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 미국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제재 하고 싶은 생각 없다라는 발표 오늘 넣으면서 남북 경협주 또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침에 아난티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충분히 상승 이후에 조정권 20일 인근이니까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아난티는 금강산에 유일하게 골프장 그리고 펜션입니까? 콘도미엄입니까? 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국내에서도요, 최근에 골프장 세 군데 가지고 있고요. 부산 기장 그리고 남해 경기 인근 등 다섯 군데의 리조트 가지고 있고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동부산 쪽에 또 새롭게 더 투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아난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골프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제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부분에서 위드 코로나 수혜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쉬운 섹터는요, 전기전자 섹터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장 초반 플러스 나던 것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 밀렸고요. 전기전자가 가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전기전자 약세라 그랬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밖에 상승 못했고요. LG전자 마이너스 1.61. 한번 챙겨볼까요? 자, 약세 흐름이에요. 그죠? 자, 전기전자에 지금 관심 가지는 것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아쉬운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지를 비롯한 제약바이오도 좀 약세입니다. 0.47% 상승. 이건 상승폭이 너무 작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곤 했습니다만, 자, 이거 만약에 밑으로 깨져버린다면 상당히 낭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4분기 실적도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머크사에서 먹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도 신청했다 이런 소식들이 아무래도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 이슈를 덮고 있는 거 아닌가. 게다가 실적 악화 소식도 전망 들리고 있으니까 셀티는 삼행제 약세입니다. 자, 최근에 강세 보였던 SK케미칼도 오늘은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SK케미칼 그래도 플러스권으로는 마무리됐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초강세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HLB도 5%대로 밀리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별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소부장 쪽도 별로 좋지 않고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섹터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초강세 보인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될 테고요. 자, 내일 옵션 만기일 과연 추가로 개인들이 아직까지 풋옵션 매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매수한 부분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갈 것인지 오늘 미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일단 저점 2900대를 지지하는 강력한 양봉이 시현됐으니까요. 3040권역까지 일단 열려있는 반등의 구간이다.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도 965까지 열려있는 반등 구간이다. 오늘 미국 시장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환율이 1200원대 터치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밀리죠.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빠지고요.
환율이 내려오니까 지수 반등 가능한 겁니다. 환율과 지수는 반비례한다 라는 부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고요. 혼자 하시기 상당히 힘든 장입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방송 링크에 보면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